오랜 기간 올인했다가 이제는 제가 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서요? 라고 깜짝 고백을 해주셔서 그 이야기가 가장 궁금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김지혁 씨의 이야기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배우 김지혁 씨 연기 인생 50년을 뒤로 하고 무속인이 되었다? 언제? 무속인이 되셨어요? 예. 몰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 아, 예, 수사반장, 예, 예. 113 수사본부란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인공이 이름이 있고 말고 필요 없어요. 배역에 맞는 사람이 일단 주인공으로 하는 건데 제가 그때 시작을 해서 악역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승승장구 악역만 했습니다. 승승장구 악역. 악역을 못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왜요? 왜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집 애가 꼬마인데 매일 아빠가 TV에 나오면 쫓기고 수갑 차고 마지막 그 드라마는 수갑이 주인공이 수갑 차고 주인공이 죽던지 그래 맞아 매일 수갑 차니까 하루는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 꾸매지 말라고 이제 어린이니까 묶지 말라는 걸 꾸매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럴 때 또 KBS 측에서 저를 불렀어요. 어달라. 이제 네, 삼국지라는 드라마에서부터 해서 제가 사극을 그래서 사극을 되게 많이 그래서 사극을 액션을 했어요. 맞아 맞아. 사극 엄청 하셨어. 사극하면은 주황산 앞이에요. 그래서 주황산에 미리 가서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소주 한 잔 먹고 일찍 잤어요. 머리 감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딱 자는데 갑자기 머리털이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쭈? 야 이건 뭐냐? 근데 찬바람이 들어왔나? 아니지. 갑자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감싸 봐. 이거 눈을 뜨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눈을 싹 떴어요. 그랬더니 이거 정말이에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듯한 그 젊은 여자애가 하얀 소복을 입고 단발머리 딱 하고 내가 여기 누워 있는데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딱 보는데 여자애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거 내가 이러면 큰일 나겠다. 정신 차려야지 어떡할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촬영을 다 하고 우리 버스 타고 움직이잖아요. 버스를 타는데 걔가 버스 앞에 딱 있는 거야. 어? 네? 아니 보여요? 낮에? 아침에? 아니지 이제 다 끝나고 저녁 때쯤에 버스 앞에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만 보여요? 그렇지. 아 나만 보는 거예요. 버스 앞에 딱 있는 거에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이야? 타기 전에 야 여기 이 버스 못 타니까 그냥 여기 있어라. 같이 못 가. 그리고 차는 출발해서 오는데 애들이 다 막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지. 아이, 그냥 가자. 근데 그게 계속 머릿속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는데 그 정두전을 끝내놓고 몸이 갑자기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당해 보셨을 거예요. 폐가 뒤를 밀어서 폐가 심장을 눌러갖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배가 이만해지더라고요. 숨을 못 쉬니까 배가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폐를 절제를 하고 이쪽 폐는 또 안 돼서 그것도 안 돼서 수술? 본드를 붙여가지고 본드 맞아, 수술이 안 되면 본드로 딱 폐하고 이걸 얘를 어깨 쪽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그래서 아픈 일이. 아, 예, 아픈 게 너무.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앞에 애들이 와 있고 뭐 애들이라면 현대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동자, 동녀, 머리 딴 애들, 여자애, 꼬마들, 그다음에 갓 쓴 아저씨들, 시험달, 장군들.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와서 얘기를 자꾸 걸어요. 어머. 네? 얘기를 자꾸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옆에서 마누라가 보면 아 이 인간이 돌았나?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집에서도 연기하나?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야 좀 내가 이상하다. 뭐가 자꾸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무속에도 간다고 갔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래요. 잘 보는 사람인데 이 남자는 내 이름도 안 됐는데 55세에 이미
실장님을 모셔야 되는 걸 못 모셔서 이대로 두면 죽는다.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의논을 해라. 근데 그 한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한 집에서만 들어보면 안 되잖아요. 몇 집을 물어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심각하게 의논을 했어요. 아들도 있고 우리 세 식구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아, 우리 받아들이지 않는... 낫지 않아. 그게 뭐 얼굴에 부끄러움 있고 그런 게 뭘 따질 게 있어. 일단 사람은 살고 봐야지. 아이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을 모시게 됐어요. 모시는데 지금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이제 연기는 이제 안 해? 아, 저 하고 싶어요. 연기는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본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뭐 연기도 펼치시고 힘들지만 그래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지옥 씨께 다시 한번. 아, 예. 네. 아드님이 지지를 해주셨던 그렇지. 거긴 하잖아요. 아내도 지지를 하셨어요. 당연하죠. 그 집사도 보셨으니까 지지하죠. 직접. 내가 그래도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내 인생 다 못냈네 하고 한숨 쉬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니까 쳐다봤어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너무 조용했어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다들 하시잖아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잖아요. 평생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은 맨날 쳐다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함 선생님은 본인이 제일 잘하시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드름이 아, 그거는 아 여드름이 아니라 최고의 여드름까지 여드름을 자른 최고의 대한민국. 아니 여드름에서 가만히 멈추면 최고의 여드름이 돼버렸잖아. 자 이제 드디어 그분과 네. 그분과 함께 지은 집을 저희가 최초로 방송 최초입니다. 네, 보여드릴 텐데 네. 남편이고 자식이고 간에 내 인생 살래의 딱 그 주제 그대로 맞아요. 내 인생을 네. 앞으로 살아갈 공간이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분 있잖아. 최고의 인테리어네. 저렇게 밝고 예뻐지는 모습을 맞아. 공간도 만들어주셨지만 사람이 만들어주셨어요. 가야 돼. 보러 가야 돼. 가야죠. 아니 왜 좀. 아, 궁금하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어머 너 그때 너 힘이 왜 이렇게 죽니? 골 때려. 아 춥다. 어머 잘 계셨어요? 그래. 아유 세상에 이 추운 날.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2개월 차 된 축구하는 안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혜경 씨예요? 난 동주 씨인 줄 알았어.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네, 동주랑 친해요. 집을 지었다고 하시니까 저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어떤 집을 지었는지 또 살림이 여왕이시니까 그리고 그분도 만날 수 있다. 공부 안 봤구나. 제가 궁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래된 옛날 집이에요. 이런? 네. 아 이런 집이었는데 네네. 이렇게 바뀌었다. 옛날 집이네 진짜. 이야. 딱 붉은 벽돌 집이네. 야, 근데 이게 외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벽을 바깥에도 올렸구나. 그래, 저렇게 하더라. 네, 그냥 그 안은 그대로 두고요. 바깥에를. 네. 아, 아유 추워라. 오늘 너무 춥다. 들어와. 우와 집봐 우와.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게스트룸이야. 그래서 이제 방문도 없고 그런데 여기 안에 이제 점점 들어오면은 게스트룸. 근데 이제 동주 침대가 딱 놓여 있는 거야. 왜냐면 우와 이게 게스트룸이에요? 게스트이고 싶다. 우와 이게 뭐야? 미키마우스 모양이에요. 네, 미키마우스 거울이에요. 수정 색깔. 이런 거 진짜 좋다. 이거는 저희 딸이 쓰던 책상. 저희 딸이 쓰던 침대. 그냥 어머나, 파자마도 세상에. 손님을 위한 거래.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집을 좀 꾸며야 되잖아. 아직 인테리어를 덜 해서 뭔가 꾸미고 싶은 이 마음이 많아서 집만 보면 어떻게 꾸밀까 하는데 딱 이렇게 꾸며야 돼. 그래,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그대로 카피를 해서 좀 꾸며볼게요. 그래.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 마주 보는데.
내가 딱 좋아하는 저 타일이랑 아 빨간색 저 저 타일 너무 예뻐. 블랙이랑도 예쁘고. 예쁘다. 쾌변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 살짝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네. 이 공간이 있어서. 네? 뚫렸네. 네. 근데 배관을요 저 안쪽 뒤쪽으로 해서 다 뺐거든요. 층고를 높이기. 아 그래서. 이 공간이 있어서 맞아요. 화장실은 살짝 어떻게 보면은 문이 있긴 하지만 저 공간이 있어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사실 네. 우리 집에 유일하게 그래도 공간이 막힌 데야. 그래도 공간이 막힌 데야. 네, 원래 우리는 다 뚫렸어요? 난 옛날부터 다 오픈형. 그리고 유리를 달아도 그냥 맑은 유리를 쓰기 때문에 다 보여. 혹시 텄어요? 혹시 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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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어? 여기는 네. 지금 이제 이게 벽으로 보이잖아. 네. 그냥 벽이 아니라고. 네. 아, 터치하면은? 터치하면. 보기에는 그냥 가벽 같은데. 이렇게. 책장, 책이 많아가지고 저 안에도 깊숙이. 아, 수납 공간이. 아, 수납이네. 아, 아. 저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그래, 뭐가 보이면 안 돼. 이쪽도 바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저게 다 그렇지. 수납 공간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야. 어머 열렸어 열렸어. 오. 정리한 것도 봐봐요. 내 스타일이야. 무슨 매장이야 매장. 저런 거 얼마나 잘 보이고 좋은데. 그래? 이런 거 진짜 좋다. 왜냐면은 이게 바깥으로 나와있으면 지저분해 보이는데. 맞아. 그래서 나는 그냥 어쨌든 물건이 너무 많고. 네. 그런데 이제 미니멀하게 살고는 싶고. 나는 힘들겠구나. 나는 힘들겠구나. 갑자기 내가 그 정도로 집이 좋긴 한데. 누나는 옆으로 가야지, 옆으로. 근데 되게 옆으로. 넓어 비지?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막 60, 70평이 넘는 거 가지고요. 근데 촬영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굉장히 조그만 주방이에요. 25평 이랬는데도 잘 진짜.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비까지. 이런 주방 꿈꾸는 주방이잖아.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밀고 닫고 이렇게 하면은 독특해. 요새 이렇게 상하지 이렇게 여는 거. 근데 나는 키가 작고 그래서 내 손이 닿는 데까지만 싱크를 만든 거야. 내 손이 안 닿는 데는 그치,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죠. 거기는 다 두고 열지도 않잖아. 이사할 때까지. 그치. 어머 좀 옛날 그거 같이 이렇게 해놨어. 네, 미닫이물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 그치,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 병, 그다음에 컵들, 그다음에 이거는 요제. 진짜 아 이거? 네, 이거는 다 모으신 거예요? 아니 아니 이게 원래 안경 케이스야. 선글라스랑 안경. 근데 이제 나는 그 작은 것들은 이제 저쪽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더. 어머 안경 케이스 정말 저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뒤에 담벼락이 사실은 옆집이 보여요. 근데 그 담이 너무 안 예뻐서 제가 예 고속 터미널 가서 그린 다 사다가 걸은 급하게 그날 걸은 거예요. 너를 위해 아 여기 테크니까 해봐. 거기 손을 잡고 당겨봐. 아 이렇게 근데 문고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밀어내는 거. 아 주방이 나와요. 아 또 다른 주방. 아 호텔 가면 이렇게 열면은 저기 이거 있는 것처럼. 차 마시고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크릴로 되게 깨끗해요. 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없는 듯 있는 듯, 안 꾸민 듯 꾸민 듯. 이제 사람들이 있고 손님 있을 때는 차단하고 또 나 여기서 회의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가 앉을까? 네. 사랑받을. 어머 이게 잔이에요? 어머 세상에나. 아유 웃음소리 한번 호탕가네. 우와. 이거 직접 가신 거예요? 내가 조금 아까 너희들 온다 그래서 일부러 만들었어. 예쁜 사람이 줘서 그런가? 맛있네요. 잔도 오늘 처음 꺼냈어. 진짜? 이번에 이사 와가지고 처음 꺼낸 잔. 지금 누가 온 거 같은데 문 열 순. 아니네. 아, 네. 동주 씨. 동주 씨는 반가운데. 엄마.
아이고, 왔나 보다. 어? 어? 뒤에 있는 분이야? 어? 엄청 젊으시네. 레온 같아. 연하지, 연하. 잘생겼어. 아니, 엄청 젊으신데? 예술가 느낌. 그러니까 약간, 어, 맞아. 아트 하시는 분이야. 너무 잘생겼네. 네. 한 1년 좀 넘었다고 보면 될 거는 같아요. 이야, 이렇게 같이. 어머, 나 너무. 어머, 어떡하지? 뭐야. 저옷이 저렇게 화보가 될 줄이야. 오야. 너무 예쁘다. 목장갑이 저렇게 예쁜 거였어요. 웃는 모습이 굉장히. 앉아. 네. 아,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앉을게요, 앉을게요. 자, 자, 자. 와, 뭐 주시는 건가요? 옷걸이 거기 있는데. 어머, 그러니까 그냥 거기 앉아. 여기다가 놓을까? 그냥 앉아. 세상에나. 아, 또 이렇게 의자를 또, 아, 또 매너남이시네. 네, 엄청 매너있어요. 앉을 때까지. 앉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머, 세상에. 어머, 뭐 배워야겠다, 저런 거는 진짜. 아니요. 그 누구한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왜 얘기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영재 형하고 많이 비교가 되긴 된다. 비교가 된다. 동주 오랜만이네. 짠 한번. 아, 짠해. 아, 짠. 어, 나도 안 해보. 왜 자기네끼리 그래. 아니, 엄마가 안 떠왔잖아. 어, 네. 아니, 엄마가 안 떠왔잖아. 어, 네. 나도 해. 이런다니까. 엄마가 안 떠왔잖아. 엄마 빨리 와. 이러면 될 것을. 엄마 안 떠왔잖아. 근데. 엄마 그래. 빨리 오세요. 자, 네. 우리 집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1년째 연애 중이니까 다 이렇게 친하구나. 아유. 어머, 너무 좋다. 아유, 좋겠다. 뭐야? 지금도 꿀뚝뚝이면서. 자,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실까요? 네, 네, 네. 어, 계단도 예뻐. 야, 특이하네. 야. 어, 하나하나 놓치고 가기 같다. 어떻게 신기하다, 이거.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밖에 저렇게 보이지? 너무 예쁘다. 완전 통창이죠, 완전. 이게 또 친구도 엄청 커. 안에선 보이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네. 여기는 힐링이다. 여긴 좋아요. 여기 약간 사무실 같은데요? 여기 사무실 맞아. 와. 네. 네, 일하는 공간. 이것도 뭔가 있을 것 같아, 비밀 공간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잠깐만.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잠깐만.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 집에 네. 이 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디자인의 네. 특징이. 집중해 주실까요? 이 디자인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 큰 공간 집 속에 또 다른 집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이렇게 그 세라믹 타일로 네.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집에는 아, 어디서 여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아니, 디자인 컨셉. 안 들어. 아, 진짜. 안 들어. 성격도 굉장히 급하세요. 아, 디자이너가 설명하는데 좀 네. 들어. 여기 봐, 여기는. 어, 다이어리. 와인 좋아해? 저 와인이요? 와인 좋아하지. 와. 여기는 그냥 비싼 게 맞네. 마시러 와야겠네.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술도 안 드시면서 왜 여기 넣어놓은 거야? 내가 마셔야겠네. 와, 이게 다이어리. 지금 손이 갈 곳을 잃어서 설명을 다 못 하셔서. 맞아요. 어, 저게 침실이야. 저건 어떻게 한 거예요? 침대 봉은. 언니, 이 쿠션의 개수 보세요. 왜 이렇게. 다 17, 18, 11, 12개. 디피용인 거예요. 12개. 아니요, 여기서 실제 자기도 하고 네네. 나는 자고 일어나면 그 원상태로 다 원상 복귀를 해놔요. 그리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가서 일을 못 하겠어. 그럼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힘든 거야, 엄마 마음. 아, 진짜. 너무 싫어. 그럼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힘든 거야, 엄마 마음. 아, 진짜. 너무 싫어.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엄마한테 왜 그래? 죽을 째려진 거야? 야, 엄마가 지금
지금 애써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래 진짜. 어, 엄마 괜찮아요? 진짜. 너 엄마한테 왜 그러니 진짜. 오, 무서운 곳이야 여기. 건들면 안 돼. 아, 그럼 안 돼. 왜? 아, 저 안 돼. 우리 딸이 개구 져가지고 우리 집 오면 막 던지고 막 그래요. 재밌어가지고. 근데 저러면 또 성향이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분이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지. 그분도 이런 성향이 전투가시니까. 뭐. 여기도 예쁘다. 봐봐. 아, 이렇게. 여기도 예쁘다. 봐봐. 아, 이렇게. 아니, 이게 말로만 듣던 그 개방형. 개방형. 아, 화장실 나온다. 화장실. 어, 최은희 씨. 어? 최은희 씨 보고 싶어 왔다. 개방형 화장실. 우리 집에 유일하게 그래도 공간이 막힌 데야. 다 뚫렸어요? 어, 난 옛날부터 다 오픈형. 아, 이게 다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다 보인, 뭐야, 다 보인 거 아니야? 침대 누워서. 진짜네. 유리문, 유리문. 아, 진짜네. 어머, 욕실도 너무 예쁘다. 어, 수전 너무 예쁘다. 우와, 휴지 봐. 휴지도 색깔 맞춰놨어. 와. 다 보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너무 섹시하잖아. 어머! 어, 화장실.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기서 깜짝 놀랐어. 나 지금 나 아무 말도 열려 안 했는데? 자동. 아니 이게 그럼 여기서 딱 보이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가족이면 여기서 한 명은 싸고 한 명은 씻고 한 명은 여기 쓰고 여보! 네. 난 목욕할게. 소통의 공간인 거잖아. 저, 지금. 궁극적인 소통의 공간이죠. 궁극적인 소통의 저게 대박이다, 나는. 궁극적인 소통의 공간. 어, 저분은 포장하려고. 한 명은 싸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궁극적인 소통의 공간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야, 특이하다. 아, 이것도 아까 그거랑 연결이다, 우리. 그 뭐지? 주방에 그거랑 연결된. 아니, 공간이 엄청 넓어. 이 자, 좀 잠깐 여기서 살게요. 이야. 어? 아, 너무 좋다. 희한하다. 와, 이런 정리 같은 거 진짜. 예술이야? 와, 너무. 진짜 저 안에 로망이다, 로망. 이야. 정리 너무 잘하신다. 지금 매장 같네. 그러니까요. 아, 위에 다 씌워놨어. 세상에. 어머, 저것도 정희를 맞추신 거예요? 네, 글 해가지고 레이저로 해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그걸로 다리미로 다. 밑에 한 번 더 볼까? 밑에도. 그렇지. 언니 밑에 봐야 돼요. 밑에 언니 진짜 집이 예뻐. 너무 예뻐. 와, 지하가 또 있구나. 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래. 그렇죠. 따란 따란. 아, 뭔가 되게 비밀 공간에 나 혼자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 뭔지 알아? 어머, 세상에 나. 얼른 오세요. 어머,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계셨네요, 이미. 네. 또 뵙겠습니다. 아, 예, 뵙겠습니다. 아, 설명하려고 기다리고. 네, 기다리고. 설명하려고. 그분께서. 이야, 넓어. 근데 아직 테이블이랑 안 갖고 왔어.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설명을 여기 줄게요. 여기 또 다른 집이요? 네. 네. 여기는 지금 한층 내려왔죠? 네. 지하 공간인데 손님들이 오셨을 때 다가도 할 수 있고 미팅도 할 수 있고 같이 공동 작업도 할 수 있고. 원래 이 집이 이 지하가 완전히 묻혀 있었어요. 이 공간이 이제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그 끼어 있는 보일러실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이 공간을 지하 같지 않은 지하로 만들기 위해서 바깥에 땅을 한 층을 팠어요. 아예 네. 아, 저쪽에 파여 있는 거예요? 야, 이 공간이었던 거예요? 정원을 만들었어요. 우와. 정원을 만들었는데 여기예요? 네, 이쪽에서 보면 뭐야? 오, 눈 까져서 더 예뻐요. 눈 왔어. 약간 산 같다, 엄마. 정원 너무 예뻐. 지금 눈이 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나무를 심지 않고 저희들은
이끼 다른 종류의 이끼 네 가지를 써서 이끼로만 꾸몄어요. 아, 이끼 정원이에요. 이끼 정원이에요. 네. 이끼 정원입니다. 조그만 이제 봉우리 두 사람의 봉우리를 이제 표현을 했어요. 하나 어떻게 두 사람의 봉우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아주 멋진 공간들을 앞으로 잘 만들어 보자. 아, 화평하게 지내자. 저 안쪽으로 가면 사우나가 돼 있어요. 사우나. 네, 사우나가 돼 있어. 언니 여기 화장실이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장실이에요. 언니. 와, 와. 들어와. 예쁘죠. 와. 언블리버블. 엄청 넓어. 이야. 뭐예요 여기? 여기 언니 여기는 안 보여.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뭐래요? 뭐, 여기도 와. 열린 네, 공간이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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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서 나오는. 어 좋겠다 저기. 오. 어머 사우나가 있어 너무 좋겠어. 여기가 사우나. 여기 사우나. 이게 그냥 다 화장실인 거예요. 네, 전체가다. 이건 거의 여기 언니 욕실에서. 욕실. 어머 세상에 나 너무 좋다. 샤워하고 스팀 나오고 여기서 자쿠지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지. 스팀이 요 밑에서 나오는 거구나. 여기 밑에 여기 있어. 저게 아이디어가 한 분은 목욕하고 한 분은 사우나하시고. 아니 이 좋은 공간을 어떻게 저렇게 운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공간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그죠 언니. 대화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 그러면 우리 지하실 공간에 네. 마지막 수납 공간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네. 벽을 보시면 1층부터 숨어 있는 게 많았거든요. 빨리 열어주세요. 모든 걸 다 디자인을 하셨어요. 이 안에. 아, 이 안에 네, 보면. 네. 아, 터치. 어 터치로. 네, 터치로 열립니다. 우와. 네. 우와. 아 이 완전 열리는구나. 아, 들어가 보세요. 어 들어가는 거야? 어머. 와. 오, 저런 거. 팬트리. 저렇게 깊어? 네. 우와. 대단하다. 우와 우와. 어머. 와. 오, 저런 거. 팬트리. 저렇게 깊어? 네. 오 팬트리가 이렇게. 세상에. 와. 아니 어떻게 아니 그 문을 터치하고 들어가는 거야? 우와. 이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게 없을 수 있어. 정리가 다 되니까. 애들은 좋아하겠는데 수목꼭지라기 딱인데. 와 너무 좋다. 아 지하에도 히든 주방이 있네. 금고 아니야? 아 뭘까 뭘까. 짜자잔. 와. 아 여기 들어 있었구나. 여기는 내가 이제 세탁실을 볼 때 보통 세탁기 한 조만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야. 여기 뭐 종량제, 뭐 봉투서부터 매직 블럭, 청소용품, 파우치, 장바구니 이런 거를 위에다가 수납을 했어. 이름도 다 써놨네. 내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멀고 이게 하나하나 다 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눈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딱 가려지니까 확실히 그다음에 깔끔함이 이제 있네요. 맞아. 싹 수납하면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니까. 너무 좋다. 여기까지입니다. 와, 이제 좋다. 빨리 가서 밥 먹읍시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저 정도 집이면 만보 걷겠네요. 어, 진짜. 네. 그래서 저희는 언제 가나요? 네. 저희가 사우나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어떤 분들은 그래 돈 많으면 누구 못하냐 이렇게 저한테 예전에 많이 말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여유 있진 않아요. 여유 있진 않지만 아까 뭐 안경을 놓는 그 케이스 있잖아요. 근데 저게 정말 저 10년도 넘어서 썼던 거거든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밖에 내놓으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 너무 예쁘다고 어디서 사냐고 그래요. 근데 그냥 안경 그거 넣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샵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긴 수저들 넣은 그거 마주보게 넣어서 포인트로 빨리빨리 꺼냈을 수 있게 나의 살림의 동선을 짧게 하는 그런 노하우들이에요. 인테리어 아니, 얘기하시면 끝이 없으시죠. 집을 보셨으니까 네. 어떠세요? 저희 부부랑은 좀 맞는 게 하나 있긴 어떤... 있어요.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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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전해 볼 생각이. 아, 저희는 뭐 문이 달려 있어도 개방형이니까. 개방형이니까. 아 예. 집도 집이지만 저기 서정희 씨 그 남자친구분을 보니까 네. 인상이 너무 좋은데 네. 부럽기도 하고. 뭘 부러워요? 부럽기도 하고. 뭘 부러워요? 언니 언니. 진짜. 자 어쨌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근데 나는 두 분의 첫 만남과 러브 스토리를. 나는 그 두 분의 첫 만남과 러브 스토리와 그 스토리의 리액션하는 선우승 마담님을 함께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박탈감을 느끼는. 네, 아주 재밌다. 아주 재밌어.